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급변하는 업종은 아마 금융업일 겁니다. 이제 휴대전화 속 앱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건 기본이고 블록체인과 안면인식, 증강현실 등 첨단 IT 기술이 고객 서비스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기존 거래 고객이라면 이제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디지털 실명 확인 서비스 덕분입니다. 은행 창구에 비치된 QR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하면 직원 앞에 있는 화면에 신분증 사본이 바로 나타납니다. 부산은행은 한 발 더 나아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 은행 직원 없이도 비대면 계좌 개설과 보안 카드 발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던 금융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도 앞두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업체와 손잡고 부동산 펀드의 수익 증권을 디지털 자산 형태로 만들어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 투자자만의 사모펀드 중심이던 부동산 펀드 시장을 개인이 소액으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AR, 즉 증강현실 기술을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실제 사물 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보와 컨텐츠를 표시하는 특수 효과가 은행 업무에 접목되는 겁니다. 부산은행이 이처럼 정신없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몰고 온 변화, 그리고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공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 기존 고객과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기술을 접목해 나아가느냐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